6세기 말에서 7세기 이르러서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7세기 676년도에 삼국통일을 이룬다 그랬었죠. 중국 왕조는 수나라, 당나라 왕조가 이어지는 거고요.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자,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 그랬었죠. 처음에 다시 한번 볼까요? 신라 진흥왕과 백제 성왕이 연합해서 한강 유역을 공격했다. 그래서 한강 하류는 백제가 차지하고 한강 상류는 진흥왕이 차지했다. 진흥왕은 거기에 단양 적성비를 세웠다. 내가 개발했다, 개척했다. 그래서 척경비, 단양 적성비 이렇게 했었죠. 2년 후에 신라 진흥왕이 배신해서 백제 성왕이 차지하고 있던 한강 유역, 한강 하류까지 다 차지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여제 동맹, 왜냐 신라가 한강 유역을 다 차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배신감을 느낀 백제는 고구려와 연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제 동맹이 체결됐다고 합니다. 신라는 그래서 수나라, 당나라, 수나라 쪽 걸사표였죠. 진평한테 걸사표를 보냈다고 그랬죠. 당나라와 나당 연합을 했었고요. 신라와 당나라가 연결이 되는 거고, 고구려와 백제가 연결되는 거고, 왜하고 연결돼서 십자가 형성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쭉 일자로 우리나라 형성되고, 신라가 이쪽 가에 있으니까 옆으로 간다고 그랬죠. 십자형 예고 형성되었다. 여우수 전쟁 볼까요? 여우수 전쟁. 자, 고구려에서 여자예요. 고구려와 수나라 전쟁이에요. 걸사표, 진평왕 때 걸사표 기억하시고요. 고구려가 먼저 여우수 지방에서, 자,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자 고구려가 먼저 여우수 지방을 공격하게 됩니다. 영양왕 때예요. 고구려가 먼저 여우수 지방을 공격했다. 이 지문 중요합니다. 자, 고구려가 먼저 여우수 지방을 공격했다는 것 중요합니다. 수나라가 계속해서 팽창을 해요. 팽창하니까 이에 위협을 느끼고 고구려가 먼저 여우수 지방을 공략했다 해서 영양왕 때입니다. 그래서 수나라 자왕, 자 문제가 수나라 문제가 먼저 30만 대군으로 1차적 침입을 하는데요. 수나라 문제가 30만 대군으로 침공하는데 질병과 기근으로 해서 그냥 철수를 하게 됩니다. 큰 수익이 없었어요. 그래서 2차 때 612년도에 봅시다. 그 걸사표를 제출했다. 거기서 걸사표를 보냈다. 611년도 2차 침입은 이제 612년도 수나라 양제와 관련된 것 을지문덕의 찰수대첩 청천강 그리고 여수장 오중문시 다 같이 기억하시라고 그랬었어요. 을지문덕의 찰수대첩 청천강 같이 있네. 그 다음에 여수장 오중문시 해서 지적권운지 해서 만족하고 돌아가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도교 사상에 좀 배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문화사 할 때 같이 보실게요. 3차, 4차 계속해서 수나라 양제가 침입했지만 각국 실패했었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수나라는 공격을 소모하게 돼서 618년도에 멸망을 하게 되고 당나라가 들어가게 되게 됩니다. 자, 당나라에서 당태종이 자 우리나라를 공격하게 고구려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연개소문은 당나라에 대해서 강경 정책을 써게 됩니다. 그래서 천리장성을 축조했다고 그랬죠. 당시에 천리장성 축조하는 것은 자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자 천리장성 남녀가 천리장성을 싸울 때는 부비부비부비하라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이거는 자 고구려 때 왜냐 고구려는 이제 부여가 나오잖아. 고구려 이쪽 만주벌판 쪽에 쌓았으니까 고구려가 쌓았던 천리장성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그러면 고려가 있죠. 고려 때도 천리장성을 쌓았잖아. 거란과 여진을 방어하기 위해서 고려 때도 천리장성을 쌓았는데 그때는 천리압도 한걸음부터 한다고 해서 천리압도에서 압도강부터 도련포까지 그래서 그거는 그때 고려 때 가서 고려 때부터 볼게요. 고려 때 가서 다시 볼게요. 자, 당태종 때 1차 침입이죠. 그래서 안시정 전투 양만춘 장군이라고 했죠. 양만춘 장군이 싸웠다. 연개소문과 연합해서 싸워서 이겼다. 그러죠. 안시성 전투. 당태종, 당나라 싸운 것 안시성 전투. 2차, 3차 침입도 있었지만 고구려가 다 저지를 했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살수하고 안시성 바로 봤죠. 그래서 살수하고 안시성 이 순서 다 작게 하시고요. 나머지 쭉 순서 작게 하시면 됩니다. 자, 삼국통일의 의의. 자, 삼국통일하고 나서 자 삼국통일의 의의. 당나라 세력을 축출할 때 고구려 유민도 연합했었고 백제 유민도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 세력을 몰아내는데 다 같이 연합을 했다 해서 자주적 성격이다. 그래서 백제 고구려 문화를 같이 다 수용해줬다 해서 민족 문화 토대를 마련했다. 그 다음에 민족 융합 정책으로 해서 중앙군 자 통일신라의 중앙군이 구서당이에요. 구서당에다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을 모두 편성해놨다 그래서 민족 융합 정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